요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요거는 아드님이 아버지한테 선물로 만들어 드린 겁니다. 아드님이요? 은퇴하신 아버지를 위해 선물. 저도 아들 좀 잘 키워야 되겠다. 캠핑카 시대는 어떤 회사인가요? 저희는 2017년부터 지금 이 업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제가 이제 카라반으로 가서 한 700일 여행 다니다가 모토미 갖고 싶어 갖고 이 업으로 이제 전향한 사람이에요. 캠퍼이신데 네. 업자가 되셨네요, 이제. 네, 그렇죠. 그래서 업력이 6년차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5년 무상 AS를 해주고 있어요. 5년 무상 AS? 그렇죠. 5년 무상 AS가 가능해요? 아, 그거는 이제 제가 캠핑카 시대에 밴드가 따로 있어요. 네이버 밴드 들어오시면 네. 제가 뭐 AS 하는 거나 고객들 후기를 보시면 5년 무상 AS라는 것도 엄청 크네요. 5년 무상 기준에는 뭐 어닝, 태양광, 배터리, 인버터, 주행 충전기 각가지 모든 걸 포함해서 5년이 전부 싹 다. 진짜요? 네. 개인에 대한 파손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사용 중에 뭔가 소모성들은 그렇죠. 이 차량은 좀 어떤 컨셉으로 제작이 된 건가요?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강이더라고요. 네. 저희가 올 편백을 고집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피톤치즈 네. 그리고 친환경 소재. 잠깐만요. 피톤치즈? 피톤치드. 예, 피톤. 아, 제가 발음이 안 좋아. 제가 내려오다 보니까 발음 안 좋은데 쉽게 말해서 뭐 아토피 있는 사람들, 네. 그다음에 친환경 소재를 원하는 사람들은 네. 다 이거 편백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가구에 냄새 나는거나 이러한 그렇죠. 것들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저도 봤는데 여러분도 지금 화면 보시면 뭔가 요즘 색깔이 좀 화이트에 블링블링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친환경이라는 거를 좀 필요로 한다 그러면 캠핑카 시대 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목의 이제 편백의 단점은 네. 이게 한 3-4개월 안에 이게 수축 현상이 다 일어나요. 3개월, 4개월 지나면 나무가 이제 다 자리를 잡거든요. 네. 자리를 잡았는데 이게 틀어지거나 깨지는 경우는 우리가 바로 교환을 해드려요. 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가장 걱정하는 게 편백이 나무가 묽지 않냐, 약하지 않냐 그런데 네. 편백은 습기에도 강하고요. 왜냐하면 습기가 많을 때가 뿜어 빨아 당겨줘요. 그리고 습기가 부족할 때가 내뱉어 주거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거를 욕조통으로 만들죠. 편백 히노키 나무로. 히노키, 그렇죠. 예. 그렇죠. 네네. 그래서 좋아요. 이렇게 하면 힘이 약해져요. 그럼 안쪽에도 이렇게 잡아주면 틀어진 현상이 없는 거죠.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합판으로 이렇게. 여기는 지금 보면 아카시아거든요. 아카시아. 아카시아는 나무가 좀 강한 성질이에요. 네네. 그래서 서로 잡아주는 거죠, 여기. 그러면 이제 나무 틀어진 성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새로 제작이기 때문에 딱 아직 아구가 안 맞아요. 근데 여기 좀 더 줄어들 거예요. 아, 그래서 딱 맞는 거예요. 그거까지 감안한 지금 설계인 거예요. 딱 맞춘 거죠. 네. 줄어드는 까지. 저는 두둑 치시길래 아 이거 좀 손 봐야 되겠다. 그거 아닌가요? 이게 좀 줄어들면 네. 한 5mm씩 한 0.2, 3mm 줄어들면 네. 양쪽으로 따지면 한 2, 3mm씩 4mm까지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안에는 이제 자주 쓰는 데는 우리가 제가 오일을 천연 오일을 발라놨어요. 아, 발라줬어요? 어.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서랍형으로 이렇게 뺄 수 있게 집 넣고 여다식으로 우리 이제 고화증 레일은 쓰지 않지만 쓰고 닫고 이런데 뭐 잡소리 없고 편해요. 그리고 이제 바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카시아로 다 해줬거든요. 네. 아카시아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통상 물 건널 때 때가 많이 타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오일을 발라놨기 때문에 때가 타더라도 원래 이제 어두운 색이 때문에 별로 표시가 안 나고 바닥에다 편백을 깔면 금방 더러워지겠죠. 네. 눈에 보이니까 네네네. 그런 걸 이제 방지하게 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이제 커피 마실 수 있고 뭐 간단히 할 수 있게 네네. 별로 표시 안 나게 우리는 이렇게 이제 같은 색상 맞춰서 네. 한전이니 있고 파워포인트 박스 다 어디가 똑같죠. 아, 네네네. 그리고 이제 물주 입구예요. 여기 이제 스테인으로 100리터 우리가 만들었는데 제가 카라반 생활할 때 써보니까 좀 지나면 이제 플라스틱 냄새가 그 물에 배이더라고요. 네. 밥을 해도 거기에 배어가지고 시끄러워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아, 내가 캠핑카를 만들면 스테인으로 만들어야겠다. 왜냐면 제가 용접 기능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어떤 영상에서 봤지? 자격증이 엄청 많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 것 같은데 처음 있습니다. 맞죠? 네. 그 호주산 레드아크라고 이게 스킬 라이센스가 국내 두 명이 있어요.
인천에 하나 있고 제가 하나 가지고 있고. 레드아크가 주행충전? 주행충전 솔라충전장치인데요. 네. 실제로 스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베이직은 있는데 네. 그 위에가 스킬, 네. 기술 가지고 있고. 아, 공부하고 노력하시는 그런 것도 좋아하시는구나. 아, 먹고 살아요. 초코를 4개씩이나 하셨어요? 제 구두장 3개 가지고 있고요. 네. 침상, 난방, 뭐 캠핑, 난방, 치텐 관련해 3개 있고 간이 욕실 그 특허 가지고 있고 온수, 온돌 기능사, 방수 기능사, 전기 용접 그리고 이제 분체 도장부터 해서 뭐 도장까지 네. 그러니까 지금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분체 네. 도장 네. 그런 것도 있지만 하지 않는 이유가 온몸이 좋으니까 네. 제가 라이센스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온몸이 좋으니까 몸에 총수를 100리터씩이나 물은 충분하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컨셉이 그렇죠. 있으신가요? 통상 보면은 한 20리터, 30리터 하면 물 잠깐 쓰면 없어요. 네. 2박 3일 나갔을 때 좀 적당히 쓴다 그러면 네. 최소 100리터는 써야 되고요. 카운트는 250리터까지 넣는 이유는 여자들이 샤워 제대로 하면 60, 70리터 금방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통은 커야 돼요. 그 적정선이 한 100리터면 스타렉스는 괜찮아요. 스타리아는 네, 적당하더라고요. 네. 전체적인 다 여기서 하는 옵션들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선택 옵션들 거의, 다 하신 거죠. 거의 풀 옵션인데요. 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얼마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이업을 하면서 뭐 계약금하고 이제 설치해로 계약한 금액보다 더 받은 적은 없어요. 네. 낚시는 안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침상만 한다. 전기 없이. 네, 네. 그러면 여기 250만 원 보면 돼요. 작년에는 우리가 200만 원 해줬어요. 네. 근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버려 감당이 네.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250 보면 되고 구조 변경은 이제 별도고 이게 250인데 그렇죠. 하부장이랑 여기 테이블까지 다 포함해서 장은 원래 별도를 봤는데 네. 유튜브 보시고 산 사람 보시고 오신 분들은 원하면 그냥 무료로 해드릴게요. 원래는 하나당 20만씩 받아요. 아, 그래요? 20, 20, 40만. 아, 근데 그냥 해주겠다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부만 해서도 그냥 쓰시는 분이 꽤 있으실 거예요. 네네. 250만 원. 네. 네. 원래는 이제 이렇게 많이 가세요. 그쵸. 그러니까 돈 안 드리고 왜냐하면 내가 캠핑이 적성에 맞는지 네. 안 맞는지 모르는데 풀옵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쵸, 그쵸. 근데 이렇게 침상 꾸몄다가 나하고 잘 맞네. 네. 그러면 더 투자하셔도 문제 없게 만들어 드린다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별도로 네. 추가를 하시면 되고 또 전기를 넣으면 이제 한 천만 원대 올라가는데 여기서 전기 자체가 아니라 배터리 넣고 주행 충전 장치 넣고 솔라 480W 넣고 네. 이런 금액이 점점점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뭐 히터 넣고 웬만큼 쓴다 그러면 한 1600 정도 보시면 네.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진짜 구두장까지 하고 싶다. 네. 구두장이 뭐냐면 우리가 맥스 5.0으로 해서 기계는 외부의 안전을 위해서 외부에 달고 여기에 구두장을 다 깔아요. 가정집처럼. 네네네. 그리고 부동액을 넣기 때문에 미국 친환경 부동액이라서 얼지가 않아요. 네. 영하 30도가 돼도. 네네. 그래서 여기 다 깔고 위에 이제 세라믹 돌가루로 된 세라믹을 깔고 거기에 장판을 깔아줍니다. MBC 나온 내용들이고 네. 나머지는 뭐 20년도부터 해서 공룡 3사는 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아, 너무 특이한 캠핑카가 나오신 거예요? 네, 그렇죠. 구둘짱. 여기 보니까 진짜 찜질방처럼 그렇죠. 요렇게 그 3월 달인데 더 안에 막 더워하고 다들 땀 흘리고 네. PD분들 아, 요거 저 썸네일로 쓰고 싶다. 요걸 한번 캡처해가지고 요렇게 밑에 키트가 한 250만원 정도 그렇죠. 하고 여기 전기랑 이런 설비들까지 넣었을 때 대략적으로 뭐 한 거의 한 풀로 했을 때 한 1600 정도 1600 정도?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거 뭐 기타 사용을 넣는다 그러면 더하기 빼기도 가능하고 이렇게 풀로 했을 때 대략적으로 1600이고 여기에는 저런 냉장고니 TV니 뭐 싱크 전기는 몇 암페어가 들어가는 거죠? 전기는 이제 400암페어 400암페어인데 우리 인산철을 안 넣어요. 네. 근데 이제 인산철을 왜 아직도 안 넣냐 그러신 분도 있는데 인산철이 아니에요? 네. 보여주세요. 이쪽 안에 가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보면 산업용 배터리 같잖아요. 네. 근데 산업용 배터리 위에 젤 타입이에요. 이게 젤 배터리구나. 산업용 같은 물이지만 얘는 그 물티슈처럼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폭발 위험이 없고 그 다음에 가스가 발생이 안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쓰고 있는데 지금 260대 중에 저희가 한 3년차, 4년차에 갈아준 분이 세 분 있어요. 네. 이분은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 뭐 블랙박스를 캠핑카 배터리에 막 집어넣고 또 솔 안 받는 데 놔둔 거예요. 이거를 보름씩이나 놔둬버리니까 네. 당연히 망가지죠. 방전됐네요. 그래서 그건 인정하시고 가신 거고 네. 나머지 257대 같은 게 아직 간 적이 없어요. 그렇구나.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게 전기 부족하다 그러면 문제됐다 그러면 5년 안에 예절을 해준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한
2박 3일 쓰는데 크게 문제 없이 되나요? 아, 우리는 2박 3일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드는 은퇴자분들. 은퇴자분들이 1년 캠핑하면요. 일반 뭐 한 달에 한 두세 번 나가는 분들 비교했을 때 네. 10년 쓴 거랑 동일해요. 네. 여기는 이제 모터 펌프가 들어있고요. 네. 여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게 돼 있고, 여기는 이제 큰 짐은 못 넣지만 이제 뭐 네.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돼 있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뭐 테이블처럼 테이블 틀 수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키가 좀 더 크신 분들은 나는 이게 필요하다. 네. 까치발 네네. 이렇게 가능하고, 요 밑에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아카시아로 다 했지만 네. 또 먼지 청소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코일 매트를 까주셨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국산 이제 냉장고 쓰고 있고 100리터예요. 그러니까 좀 다 큼직큼직하네요. 청소 100리터. 그 냉장고도 100리터야. 왜냐면 저는 실제 캠핑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해보면 불편한 점을 알아요. 그러니까 실전 캠핑카. 네. 저는 또 매주 고객들하고 같이 캠핑을 가거든요. 네, 네. 근데 고객하고 같이 갔다 에스나 밑에 기어들어 작업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쪽팔리는 거죠. 캠핑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제대로 좋은 네. 걸 넣자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도매기댁이나 싱크볼 예쁜 것도 많은데 네. 이런 걸 쓰는 이유는, 이건 국산인데 이걸 쓰는 이유는 뭐냐면 물 빠짐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러고 여기 왔을 때 이렇게 해놓으셨길래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물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들어갑니다 그러시더니 잘 내려가죠. 잘 들어가요. 이게 낙차가 이렇게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렇죠. 이렇게. 힘을 받죠. 네. 잘 들어갑니다. 소리 들리시죠? 네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스타렉스에는 요게 폐수통을 달겨줘 힘들어요, 오수통을. 네. 근데 카운티는 정도는 달 수는 있는데 네. 달아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차에서 물이 나올 때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 고발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배수에 버리면 뭐라 그럴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런 거는 염두하고 캠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주시는 거죠? 그렇죠. 쓰세요라고 할 거죠? 그냥 주시는, 네. 아, 드리는 네. 거야. 네네네. 네. 1600 정도에 지금 풀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일단 네네. 보여지는 거는 땅 아주 뭐 저렴하진 않지만 적당한 가격대에 좀 큼직큼직한 물통 네. 크고 냉장고도 크고 뭐 싱크대도 이 정도면 세미 캠핑카에서 스타디아에서 내가 예산이 많다 그러면 좀 더 좋게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쵸. 근데 이제 안에 그게 똑같아요. 뭐 핸드폰을 뭐 중국산을 쓸 거냐 네. 아니면 국산 삼성 걸 쓸 거냐 네네. 그런 거고, 나머지 동일해. 그러니까 뭐 금액이 적다고 해서 편백을 안 쓰는 게 아니고 다 똑같아. 똑같은데 그게 바뀌는 건 전자장비들. 전자장비. 이게 뭐 국산이냐 중국. 근데 우리는 중국산을 안 쓰고 우리는 다 좋은 거. 국산 아니면 호주산, 레드아크 이런 걸 쓰거든요. 네네. 그리고 오면 저희 솔직히 말씀을 드려요. 이런 거 이런 거 있으면 불편해 못 씁니다.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그래. 우리는 뭐, 아, 금액이 왜 이리 비싸요? 근데 써보신 분들은 좋아요. 왜냐하면 AS가 없으니까. AS가 없다. 아, 국산이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 거나 이런 걸 다 쓰기 때문에 네. AS를 안 오세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의정부에서 오시고, 이분은 제 얼굴 아직 오늘 처음 봤어요. 전화도 되셨어요? 차만 보내고 오늘 아버님 찾으러 오신 거예요. 일단은 저는 여기에 대한 것도 거의 다 본 것 같은데, 천장 마감재도 포함인가요? 그렇죠. 이게? 거의 다 포함이네. 그럼 우리 이제 이 영상 마무리해 볼 텐데, 우리 캠핑카 네. 시대, 네. 뭐 거의 전 차종 다 네. 가능하고, 이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원하시는 레이아웃의 커스텀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 캠핑카 시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시고 맞춰볼게요. 사람이 하는 거는 실수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그거를 실수한 부분에서 정말 부끄러워할 줄 알고 쪽팔려 할 줄 아는 게 프로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프로답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정말 궁금하시면 우리 네이버 캠핑카 시대 밴드에 들어와서 보시면 1만 4천 명 회원들이 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5년 동안 AS 보장을 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이제 뭐 1년 2년 하고 AS 보장합니다 이게 아니고, 업력 이제 7월 달 되면 6년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장을 해드린다고. 네, 이상입니다. 캠핑카 시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